아침부터 주은이가 주율이랑 놀아주고 있네요. 아, 주율이 기분 좋아 보이는데? 우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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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가 이겼나 왔다. 어머나 잘 자고 나왔네. 슈퍼맨이 돌아왔다. 356화 내 인생의 콩깍지. 주은이 잘 잤어? 이따 잘 잤어요. 안 나와주고 이제 잘 서 있네. 이따 잘 잤어요. 말한다. 둘이 대화하는 것 같다. 야, 얘네 아침마다 대화한다니까. 근데 진짜? 주율이는 피아노가 재밌네. 태강이는 이게 더 낫지. 어머나, 통역해주는 거야? 야, 주은이는 다 들려요. 누나잖아요, 언니고. 어? 약간 밀어? 이게 남들이 보는 거랑 둘만의 대화하는 거 달라. 아이고. 지금 뭐 기싸움하는 기싸움? 주율이가 뒤로 밀려서 태강이 밀고 나가고 싶은데 주율이 깔려서. 아빠, 태강이 곧 걸을 것 같은데? 태강이는 아, 근데 다리 힘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오, 진짜 나가네요, 앞으로. 자기가 막 걸으려고 쓰잖아. 태강아, 이제 걸어. 8개월! 야, 될까? 간다, 간다! 첫 도전 성공! 어머나! 놀랬어, 놀랬어. 아, 기뻐! 이게 성취감이란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기쁘죠? 이게 처음이 어렵지, 하고 나면 쉬워요. 왜 걸음 먹었나? 8개월 치고, 자. 태강이 과일 우 과일 우 이런 아빠는 내가 천재를 낳았나 이런 생각이 대단하다.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그렇지. 아 역시 국가대표 운동선 입장에 가서 하체가 벌써 안정됐어. 끝까지 왔어요. 아, 자기도 걷고 있으니까 신기하고 기분 좋은 거. 나이스. 태강이 운동 아주 잘하고 있어요. 태강이 한 바퀴 더 돌까요? 야, 근데 8개월 치고는 진짜 빠른 거야, 주은아, 그렇지? 응. 아, 태강이도 근데 뭐 여유롭게 갈 것 같은데요? 빠른 거라고. 태강이는 이제 좀 있으면 뛰겠네, 뛰겠어. 아빠. 파이팅, 파이팅. 잘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아주 좋아요. 여유가 생겼다. 아주 좋아요. 잘했어. 네, 잘했어. 우와. 준아, 애들 바나나 좀 먹여볼까? 바나나? 엄마한테 허락 맡은 거야? 준이도 한 8개월 때쯤 처음 먹었어. 그래? 변비에 좋다니까, 이게. 바나나가. 그래? 아빠가 책임져. 먹을 생애 있고, 첫 먹으면 바나나. 주물럭주물럭 될 수도 있으니까. 아우, 잘 먹는다, 근데. 어머나. 달지, 달어. 아, 이 바나나 맛이다. 이쪽. 태강이가 그 이유식하고 밥만 먹어서 변비가 있어. 아이고, 그래갖고 이런 바나나 같은 거를 좀 먹어줘야 돼. 그럼 껍질 안 먹는 것도 기가 막히게 안 해. 벌써 어때 저걸 알았지? 아빠 태강이 봐. 아빠 태강이 봐. 이거 첫 바나나인데? 야, 뭐야? 먹태강. 맛있어? 맛있지. 얼마나 달아요. 아이고, 웃는 것 봐요. 귀여워라. 집이 요거 좀 타고 있어. 어디 가는 거야? 주야, 꾸꾸. 야, 꾸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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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야, 주은이는 주율이가 뭘 좋아하는지 바로 알아요. 꾸꾸. 아, 진짜 잘 뜨만다. 어머나, 언니만 하니까 다시 웃는 거 봐. 아빠 상처받았겠는데요? 언니가 그렇게 좋아.
까꿍. 여기 있지. 대강이들이 신기하다. 우리 토둥이들은 주인이가 있어서 정말 누나, 좋겠다. 오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까꿍.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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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다리 힘 좀 봐. 아 얘 올라 타고 있어. 올라. 까꿍. 탔어요 탔어 탔어 지금. 아빠. 아 불안한데. 아빠 다시 도전. 까꿍. 자 이번에는. 야. 다시 울어요. 어떻게 하자마자 우냐? 아빠 안 되겠어요. 옐로 카드 두 장이면 퇴장 아니에요? 누나 아빠 까꿍. 까꿍. 이거 무슨 시트콤 같다. 똑같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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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잖아. 그게 생긴 건 똑같은데. 아이들은 안 와봐요. 어머나, 아유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까꿍. 아유 성공. 삼수했네, 삼수했어. 아 이제 왔네요. 이건 되네.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애들 웃기는 게. 까꿍. 엄청 좋아하네. 이렇게 둘이 붙어 있는 거 처음 봐. 오랜만에 보네. 내가 얘 참 이게 뭔가, 뭔가야 뭔가. 아유 멋쟁이 헬멧 썼네. 아, 장난감 갖고 놀아주네요. 자, 봐봐. 가보자. 연차, 연차. 어? 숨겼어요? 어. 장애물이 생겼어. 가려놨어. 어떻게 할지 보자. 숨겨놨어. 아... 미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장애물을 넘어갈까요? 어, 소리 들었어, 소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태, 아. 이태가 어떻게. 오른쪽이야! 이태가 어떻게? 어머나, 아, 이게 웬일이야? 나는 직진만 한다. 떡방울이. 아 과자가 있었구나. 떡방울. 와. 와. 장난감보다 떡방울. 그렇지. 자, 또 어딘가 출발했어요. 어디가? 아빠. 아빠 깨우세요. 아 지금 귀에서 다리로 미는 힘이 좋으니까 금방 가. 어디로 가볼까나. 오, 끝없이 가네. 어디가? 뭘 봤나 봐요. 에? 계단 설마. 엄청 높아 보일 텐데요 지금 8개월한테. 아니 저 힘든 길을 간다고? 아니 복도 놔두고. 제가. 아빠 태강이 계단을 올라가. 야야야야 나도 봐. 어머 저기로 오른다고요? 8개월이네. 야 빠르다. 확실히 힘이 좋아야 돼. 우와. 야 아니 요령을 바로 한 칸 만에 도둑했어요. 말도 안 된다. 우와. 아니 잠깐만. 아니 대단한 거예요 진짜. 계단 지금 세 칸 올라갔어. 와 힘이 진짜 좋네요. 야 이거 그냥 가만 두면 끝까지 가겠는데요? 이거 그냥 모험가인데요? 이거 정말 운동 정말 많이 되겠어. 야. 불도 신기하고. 태강아 조심조심. 야 그래도 누나가 뒤에서 딱 받쳐주네요. 가지마 이렇게 안 하고. 우와 야 얼마나 뿌듯할까요. 아빠 다 올라갔어 거의. 대박. 어? 거기까지 올라갔어? 태강이는 그냥 축구 해야겠다. 거기까지 올라갔어? 이야 우리 태강이, 태강이 화이팅! 태강이 화이팅! 태강이 화이팅! 아니 그만둘 법도 안 돼! 태강이 화이팅! 와, 이건 진짜 거의 다 갔어, 거의 다! 아빠! 어? 태강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 네 칸만 올라가면 2층이야!
아빠가 가볼게 지금. 야, 쟤는 뭔가요? 와. 어? 왜? 뭘 봤나? 아, 힘들어. 아, 그래.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야. 와, 정말 노력 많이 했어. 야, 얘 뭐야? 태어. 태어. 야, 얘 뭐야? 태어. 아빠. 뭐야? 얘 혼자 올라왔어. 야. 한 칸 올라갔죠. 다시 의욕이 생겼어요. 야, 이거 아빠를 봐서 힘을 내는 건지 아빠한테 도망을 가는 건지. 야, 태가 못 가는 곳이 없네. 승부욕 근성이 있네. 대단하다. 와, 와 태강아. 의지의 8개월. 8개월이 이 계단을 올라간다고? 대단해. 오, 다 왔어, 다 왔어. 이거 다리 힘이 진짜 타고났네. 아, 마지막! 와 성공! 야 성공! 대박! 야 이거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기분인데요? 야 진짜 꼬물꼬물 뒤집게 하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오늘도 기어다니고 걷고 오늘은 계단 정복까지. 진짜 하루가 다 이렇게 쑥쑥 크네요. 울어도 돼. 울어도 돼. 큰일 해냈어. 와! 이게 눈물의 세레머니죠? 아니, 그럼 어떻게. 공부했어요, 지금 태강이도. 여기까지 혼자 올라온 거 아니야? 야, 야 진짜. 잘했어요, 우리 태강이. 처음으로 2층 올라왔으니까 2층 뷰를 한번 보여줄게. 그래. 태강아, 집 되게 높지? 너가 이 높은 층으로 올라온 거야. 그러네, 진짜로. 못 잊을 것 같아요. 꿈에도 나올 것 같아요, 태강이. 오늘 꿈꿀 것 같아요. 애들 이유식 안 먹어? 태강이가 다음으로 정복할 건 뭘까요? 아, 쌀밥 도전하는 거구나. 쌍둥이를 위한 천수 아빠표 주먹밥인데요. 애기도 인생 처음 밥인데. 그거 먹어봐야지. 밥을? 뭐. 이유식 아니고 밥? 야, 먹어. 맛이 어때, 태강아? 아니, 이상하면 뱉는데. 맛있는 거죠. 나쁘지 않은데? 괜찮아요? 저 먹어요. 아, 먹을까? 이뻐, 이뻐. 아, 귀여워. 지리, 어때요? 먹었어? 어때? 괜찮아? 맛있어? 태강이 밥 안 먹었어? 아니에요. 주일이가 생각보다 잘 먹어. 주라. 더 달라고. 어머, 잘 먹어라. 주일이가 손가락까지 먹으려고 그래. 아, 저 또 밥에 단맛이 있거든요. 처음이라 좀 진밥 있지. 좀 질게 해갖고. 그리고 애들이 먹기 편하니까. 물도 좀. 주일이. 아. 오. 너무 잘 먹는다, 근데. 생각보다. 주일도 많이 먹어. 빨아서 내가 이 손 못 쓰고 있어. 왜? 빨리 또 주세요. 밥. 마음이 야,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태강이 이거 잘 먹네, 멜로. 이거 설거지 아니야, 설거지. 뭐 붙었어? 밥 붙었냐? 야, 밥맛을 알았어. 처음 해줬는데 너무 잘 먹으니까 아빠 뿌듯하다. 인생 8개월 차 쌍둥이에게 신세계가 열린 날이네요. 아빠 인력 할 수 있니, 근데? 아, 윌리엄, 요가 신세계에 푹 빠졌구나. 몸 다 대고. 어이, 어려워. 손을 뭐 기여하는 거. 할 수 있어. 잠깐만. 아빠 배, 잠깐만. 배, 잠깐만. 지문미. 벤틀리도 해보는 거야? 너 똥 싸는 거야? 요가하다가? 이게 뭐 장 운동에 도움이 좀 되죠, 요가가? 아마시에 똥 싸요. 아니, 잠깐만. 가자, 그럼. 진짜. 아, 이게 그렇죠. 요가가 여러모로 좋아요. 요즘 벤틀리가 아주 그냥 한창 배변 훈련 중이거든요. 아, 기저귀를 떼고. 똥 나와서? 근데 이제 시작이라 마음 똥이 안 나와? 안 되죠? 똥이 나와 안 나와? 아 시간 많이 걸려요. 이때가 어렵죠. 거기 선 이렇게 잡지 말고 고추가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 안 돼. 지지야, 지지야. 어려운데요. 곧 다시 올 거야, 신호가. 아,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여기 가서 똥싸야나. 뭐? 여기 가서 똥 싸야. 아, 부엌에서? 아니야, 화장실에서 똥 싸는 거야. 아, 여기서? 오 마이 갓. 아, 빨개졌어. 어떡하지? 힘 줬는데. 화장실 가서 안 사고 여기 나와서 왜 사는 웃는데? 거야? 배틀리 기분 좋아졌는데. 어, 나왔나 보다. 봐봐. 똥 나오마. 가자. 성공. 화장실에서 똥 사면 다 해준다. 아휴, 맘처럼 안 돼요. 아가라서 어른처럼 언제 살 거야? 언제나 환영해. 제발 어른처럼 샀으면 좋겠다. 아, 쌤 아빠 모닝 커피. 네, 어른이 먹는 거야. 커피. 아빠 나도 커피. 너도 커피? 넌 커피 먹으면 안 돼. 왜? 어른 돼야지 커피 먹는 거야. 어른이 뭔데? 어른? 다 큰 사람. 이리 와, 커피 냄새 맡아봐. 그래, 냄새만 맡아봐. 너무 좋아. 좋지, 향은 진짜 좋죠. 겉돌에 아빠가 먹는 요 커피에 대한 호기심이 있더라고. 먹을. 어, 맛도 맡아봐. 볼 거야? 먹을. 나도 먹을래. 봐봐. 쓸 텐데. 맛만 살짝 봤거든요. 쓰지. 쓰지. 이게 향만 났다가 맛보면 쓰죠. 맛 없지? 어른들은 이렇게 쓴 걸 왜 먹는 거야? 이게 어른들 먹는 거야. 무슨 어른이 커피 먹어? 너는 주스나 뭐 우유 이렇게 먹는 거지. 조금만 더 커서 어른 되면 커피 맛 알 거야. 방엔 또 왜 들어가? 야, 이게 무슨 야, 무슨 운전이야? 아, 이건 어른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해보고 싶었나 봐요. 차가 좀 더웠네. 어디 가니? 세차하고. 아, 세차. 세차도 하고. 어디 가서 세차해 또? 어? 아, 화장실까지 갔구나. 와, 진짜 세차가 많네. 아니, 내가 먼저 세차해야 돼요. 한 번씩 해야 돼요. 줄 서요. 상황극 하는 거네. 어른 상황극. 네. 줄 서세요. 약간 막무가내 손님인데? 아. 끝나고 비누도. 아, 비누가 하나밖에 없나 봐요. 양보하면서 써야 되나 봐요. 나한테 줘. 비누 저한테 줘요. 비누 저한테 줘요. 여기다가. 비누 저한테 줘요. 여기다가. 네, 형님. 어, 윌리엄 카리스마. 네, 고마워요. 저 닦아. 이제 물 닦아요. 이제 물로 닦아야겠다. 됐다. 어? 어떡하지? 내 바퀴가 뚫었던데? 저거 비싼 차 같은데, 저거. 아빠! 왜? 아, 정비소로 가야겠어요, 세차 좀. 아, 정비소 가야겠네. 세차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참, 어른 되는 게 어려워요. 아이. 나오세요. 잠깐만. 따가워. 아, 저게 지금은 따가운데 크면 또 그리워져. 안 좋아? 아, 그렇구나. 잘했어. 아찔해지. 야, 팔 어디야? 아빠, 나 좋은 생각 났어. 뭔데? 아니, 이거. 냉장고에 뭐 먹을 거 꺼내지. 아빠, 기다려. 뭐지? 아빠, 카페? 그냥 뚝뚝하게. 뭐? 아이스크림 아니? 아빠, 카페인데. 아이고. 초코시험 같아. 아빠처럼. 진짜 잘 묻혔다. 아, 진짜 장난꾸러기 애들이에요. 아빠, 수영 생겼어. 뭐야? 아빠, 나 수영 생겼어. 뭐야? 어른 된 윌벤져스네요. 수영 났어요. 나 수영 되고 싶었어.
야, 너 지금 충분히 아빠 비슷해. 수염까지 안 해도 돼. 그래, 닮았어. 어, 아, 야, 안 돼. 아빠도 아까 했잖아요. 오 마이 갓. 내 수염 어때? 너 수염 다 없앴어. 아, 오래 못 가네. 왜 없어졌어? 여기 다 묻혔잖아. 일회용 수염이야. 어? 아, 또 뭐 하려고?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 아빠. 오늘 뭔가 어른이 되어야 끝나는 것 같아. 아이고. 아, 아빠 옷 입고. 아이고, 귀여워라. 아빠 옷 입으면 아빠 되는 줄 알아. 아, 또 보리차 정도는 마셔줘야 되죠. 이렇게 귀여운 어른들이 어딨어요, 또 세상에. 어른 옷도 입고, 뭐 수염도 나고, 커피 먹는 것처럼 하고. 우리 어른이야. 나 어른이야. 어른이야. 야, 어른 그렇게 되고 싶어? 어른 되고 싶은 사람 손들어. 저요. 자, 어른 될 수 있는 기회 줄게. 윌림 방으로 가. 뭔가 쌤 아빠 또 계획이 있나 본데요? 내가 부를게, 준비되면.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찜기인가? 뭐예요? 뭘 야, 만드나? 이거 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만들 줄 몰랐네. 쌤아빠는 진짜 다 해주잖아요. 자, 얘들아! 아, 신났어. 아빠, 지영이가 만든다고 했지? 아빠,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지? 아! 분리 나왔던 그거 그 타임머신 그대로 만드셨네. 나 이거 알아요. 나도 알아요. 알면 나이가 나오는데 어떡해. 이거 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까지 바로 데려다주잖아요. 그쵸. 너 타임머신 뭔지 아니? 아니. 너 어른 되고 싶다고 했지? 미래행으로 가자. 타임머신 타서 맨 마지막 맨 뒤에 타. 자, 지금부터 미래로 갈 거야. 나도 저거 타고 싶었는데. 눈 감아야지. 진짜 타고 가는 거야? 눈 감으면 Back to the future. 미래의 행으로 갑니다. 간다라비. 간다라비 나왔다. 2040년, 2040년으로 가자. 야, 밀벤저스가 과연 20년으로 갈 수 있을까? 잠시 후, 진짜로 나타난 미래의 벤틀리가 공개됩니다. 범인순. 간다라비, 비비비비비비. 가. 다 돌렸다. 어? 뭐가 변했나? 왜 내렸어? 아빠, 왜 우리 지금 얼음 안 됐어? 얼음 안 되잖아. 신박한 눈빛인데. 아, 잘못됐네. 시신 보부신? 이거는 아빠 타임머신 좀 약한가 봐. 얼음 되고 싶었는데. 아, 윌벤저스 진짜 기대했나 봐요. 응. 얼음 되고 싶은 방법이 있어. 어떡해? 진짜. 낮잠 잘 자면 얼음 빨리 된다. 그쵸. 자, 근데 낮잠을 잘 자야 크긴 커요. 바로 자려고 들어가네요. 자, 들어가서 자자. 얼른 자야 얼른 된대. 야, 진짜 자는 거야? 응, 됐고요. 우리 얼른 돼서 만나자. 알겠어, 나요. 바로 잠들었어. 쌤아빠는 애들 재우고 이제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어? 뭐야, 누구 왔어? 어? 친구? 놀랐어. 애들 깰까봐, 애들 깰까봐. 애들이 자고 있어서 놀랐어요. 애들 자고 있어가지고. 누구지? 아, 어머, 요즘 대세 배우 이상엽 씨네요. 저 한번 다녀왔습니다. 열혈 시청자거든요. 윤규진 역으로 진짜 눈도장 제대로 찍으셨어요, 이번. 극중에서 쌍둥이 육아까지 하는 슈퍼맨으로 나왔잖아요. 혹시 KBS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 있나요? 아, 있어요. 뭐예요? 슈돌. 공연을 슈돌. 하셨었구나. 그리고 우리 쌤아빠랑 드라마도 그래, 같이 알았어. 출연했었어요. 와, 의외의 절친이네요. 잘 지냈지?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지쳤어요. 육아의 현실이에요. 아빠의 모습이에요. 방송국에서 안 보고 집에서 보면 저래요. 뭐예요? 집에 원래 이런 물세요? 아니, 이거 한번 보고 알아볼 사람이 없죠? 아이 몸이에요.
어른되고 오늘 상황을 어른되고 다시 쭉 얘기를 해줬네요. 타임머신 있잖아. 네. 20년 후에 미래에 가겠다 이렇게 해놨다가 자고 나면 빨리 어른 될 수 있다. 네가 얼마나 잘 오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 상엽 씨 역할이 있어요? 네? 이따가 애들 일어나면 20년 후에 된 벤틀리 하면 어떨까? 야? 당황해. 찐당황. 네. 벤틀리? 네 살인 24살 벤틀리. 24살 벤틀리. 그리고 연기 잘하잖아. 아니 근데 연기력이 좋아서 가능하지 않겠어? 진짜 당황되면 너 진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벤틀리 요즘 하는 얘기야. 진짜 나쁘다. 나쁘다. 벤틀리 말. 나쁘다. 어떡하지? 형정까지 따라해. 이 눈 크게 뜨는 거 있어. 똑같아. 아빠는 똑같잖아요. 어머, 비슷하다. 뛸 때 확실히 뛸 때. 돌아뜬 거야. 맞아. 이렇게 돌아뜬다고? 이렇게 돌아뜬다고? 역시 배우는 다르구나. 진짜 치밀하게 준비하네요. 잠깐만 이거. 내가 이걸 지금 해야 돼? 이렇게. 아니, 애들이 속을 것 같아. 보는 우린 재밌어요. 이거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아바타, 너 100% 넘어갈 수 있게끔. 혹시 모르니까. 아바타처럼. 교신을 해야 되니까. 나 이거 쳐내봐. 이게 과연 성공할지. 내 아빠. 떨리는데요? 까타 삐야. 네, 아빠. 내 말 들려? 예, 아버지, 들립니다. 벤틀리 표정 이거 맞아. 연기 키워 들어갔어. 맞아. 그거야. 열이 바꿔. 지금 이건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표정 들어왔어. 까똥. 누구세요? 누구지? 형! 형! 나 누구게? 나 20년 뒤 미래에서 온 형 동생 벤틀리야, 벤이야, 아가. 완전 놀랬어 지금. 나 여기서 타고 온 거야, 미래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 벤 뛰는 거 볼래? 벤? 나 평소 이렇게 뛰잖아. 맞는데? 지금 완전 얼음이에요. 내 얼굴 다 까매진 거야? 아가는 이렇게 안 생겼어. 그치.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벤틀리 물분에 이렇게. 잘생겼어, 벤틀리. 아니, 왜. 큰일 났다. 윙이다. 벤 나왔어. 벤틀리 일어났다. 벤! 잘생긴 잠깐만. 우리 벤틀리 나왔다. 벤! 안녕! 이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벤! 백투더퓨처도 이런 장면 있잖아요. 누구야? 나는 벤이야. 나 벤인데. 나라고? 미래의 아가야. 아가가 나처럼 이렇게 나만큼 이렇게 큰 거야. 이거를 믿을 거야, 벤이? 이거 너무 어렵다. 나 벤인데. 아니지. 벤! 이거 아빠한테 배운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믿어줘! 삼촌 노력하는데. 이대로 포기하나요? 그냥 한번 이때 딱 까봐. 응? 까봐. 뭘까요?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 비장의 무게 같은데? 잠깐만! 이거 다나쇼 스티커 아니에요? 같은 성, 같은 우측! 우와! 이거 봐! 이게 세아빠가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우와. 아이들이 의심하는 상황이 올 것까지 대비를 한 거예요. 벤 동공이 흔들려요, 지금. 진짠가? 1위로 넘어왔어! 우린 벤틀리라니까! 넌 벤틀리야? 판박이가 제대로 못 먹겠어요. 빨리 가인데 가야겠다. 윌리엄도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까짜비야! 막가나!
오케이. 오케이. 뭐가 좋았어? 아! 그치, 뭘 가지고 왔을 수도 있지. 뭐가 있지? 당황했어, 당황했어. 아! 미래에서 노는 장난감을 가져왔어. 어떤 거? 미래의 밴 뭐가 좋았어? 빨리 봐봐, 이리 와봐. 아! 멋있다. 오, 멋있어. 이야, 어. 씨, 운동화? 이거 여기 있으면 아이언맨처럼 날 수 있어. 어? 아, 20년 후에도 디자인이 크게 안 바뀌네요. 아니, 뭐 돌고 도는 거니까요. 우와, 반응이 폭발적인데. 이거 신으면 날 수 있어. 한참 더 신어. 진짜 열일하신다. 미래에서 온 신발이라. 오, 나가. 오, 나가. 그래, 20년 후에는 이렇게 운동화 신으면 나을 수도 있어. 자, 아이언맨! 신발 때문에 난 거야, 이거. 난다! 난다! 오, 좋아! 이야, 난다! 아. 우리 이제 미래에서 초코볼을 먹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줄게.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나 해볼래. 이리 와봐. 오이에다가 묻혀서 먹는 거야? 아니야. 재밌게 게임하면서 먹을 거야. 형 봐봐. 벤 봐. 자, 이거를. 오, 초코볼을요? 미래에서 온 게임이라고요? 봐봐. 우와! 이상혁 씨! 아니, 근데 그 와중에 힘조절 예술이에요. 우와! 아, 실패! 아, 이거 됐어야 되는데. 실패했어. 이런 거 먹는 거야. 나 해볼게. 알았어. 와, 근데 진짜 너무 노력하다. 한 거야? 2040년에 이러고 먹는다고요? 이게 약간 더 옛날 게임 아닌가요? 아, 실패! 휘었어. 한 번 더 하자. 아, 이거 해봐야겠다. 게임하면서. 이거 자, 너무 간다. 재밌다. 자, 윌리엄 화이팅! 아. 간다! 어, 좋아, 좋아. 응용까지 했어. 오, 성공! 미래에는 재밌네. 나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지금 완전히 간다. 윌리엄은 미래놀이에 빠졌어요. 빠졌어요. 아, 내가 말렸어요. 아. 그러면 벤이 여기 있고 윌리엄이 여기 있어. 손 이렇게 하고. 아, 귀여워. 아, 오줌 마려. 오줌 마려? 아, 자, 오줌 마려? 큰일이야, 빨리 가자. 화장실 가자. 아, 이제 좀 하려고 그랬는데, 벤. 어이구, 마음이 급하다. 어이구, 그래. 오, 미래에서 온 벤이 아주 그냥 매너가 있는데요? 아, 끝까지 기다려주고. 형 다 했어요? 응. 문 열어도 돼? 응. 오, 어이구. 일라. 뭐해, 벤틀리 혼자? 뭐해? 못 꺼내. 아, 미래 초코볼 놀이 하는구나. 형, 일로 와. 어, 끝났다. 온다. 일로와. 어, 너 어디 숨긴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상추한테 갔어. 초코볼 먹자. 아, 타이밍 완벽했어. 자, 벤도 일로와봐. 이거야. 간다. 이거야. 간다. 누가 보면 처음 먹는 건 줄 알겠어요. 지금 섞여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 지쳤어. 힘들죠. 아니, 저게 내면 연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뭔가 마음이 힘들어요. 그거는 미래에서 온 나의 가방이야. 어머, 뭘 또 진짜 갖고 왔네요? 어떤 가방이야? 추억의 건빵인데 미래에서 온 거 맞죠? 미래에 있는 과자. 건빵이 미래에서 왔다고요? 진짜 맛있어. 오, 우유 먹으면 진짜 맛있어. 건빵 먹으면 안 맛있어. 야, 역시 나는 똑똑하구나. 자아가 나타났다니까. 피곤해, 그치? 점프 10만 하고 점프해줄게. 아, 반대로 신었어. 그렇지. 아이고, 다리가 꼬이지, 그러면. 신발을 바로 놓고 발을 바꿨어.
야, 기상천외하다. 와, 신발을 어떻게 그렇게 반대로 딱 신었지? 와, 신발을 어떻게 그렇게 반대로 딱 신었지? 아, 고개다. 아니, 뭐, 그거 뒤집을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 뭐야! 오, 아, 거기구나. 우와! 우와, 윌리엄! 아, 벤틀리! 아, 나 왜 이렇게 정신이 없네. 오, 나이스. 지금 넋이 나갔어요. 오, 나이스. 아이고! 오, 나이스. 자. 대단합니다. 아니, 어, 네. 백기 들기 직전이에요. 이럴 때 잠깐 쉬는구나. 확실히 쉬어야 돼. 집에 가기 전에 샤워 좀 하고 갈게요. 샤워 좀 하고 갈게요. 누구랑 하는 거야?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들켰다, 들켰다. 벤틀리 눈치 챘어. 위기다. 아니, 아이들이 예리해요. 내 마음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 자신과 얘기하고 있어. 내 자신과 얘기하는구나, 나는 커서. 야. 미래의 벤이 만들어주는 미래의 음식은 과연 뭘까요? 밥 먹자, 밥 먹자. 뭐예요? 자, 땡겨줄게, 땡겨줄게. 어. 이거는 뭐 주먹밥인가? 미래에서 먹는 벌레밥이야. 벌레밥? 벌레밥. 뭐, 설국열차예요? 바로 뱉는데요? 벌레가 들어갔다니까. 아, 진짜 근데 약간 그 거미 느낌이 나네. 미래의 사람들은 이걸 먹어. 얘는 안 무서워? 얘는 안, 아, 얘 귀여워. 어, 귀여워. 어, 너무 귀여워. 어, 귀여워. 어, 귀여워. 얘 안 귀여워. 자, 이 정도면 다음 거를 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거 갖다 줄게. 다음 음식 갖다 드릴게요, 여러분. 자, 다음 미래의 간식은 무엇일까요? 미래에서도 코스 요리가 있구나. 미래에도 우유는 먹네요. 자, 이거 봐라. 자, 이거 바로 봐봐. 미래에서 먹는 추억의 곰밥. 미래에서 먹는 추억의 곰밥. 오, 그렇지, 그렇지. 오, 미래에서 먹는 방법을 알고 있구나. 야, 이 음식 문화가 쉽게 변하질 않아요. 복고풍. 그리고 벤틀리. 벤틀리, 미래에서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지? 내가 보여줄게. 진짜 궁금해요. 미래 벤의 모습이야. 어머, 미래 벤틀리가. 대박. 아, 나는 이 여자라. 대박. 미래 나는. 아, 벤, 벤이잖아, 벤. 난 정해져 있어, 이미. 벤 엄마야? 아니야. 벤의 아내야. 아, 아 잠깐, 벤은 그럼 명확한데 인생이? 뭐야? 얘 누구야? 그러게! 왜 안 보는 거야? 벤 아들, 벤 애기. 지금 너무 많은 걸 짧은 시간에 알아버렸어요. 아, 내 미래를 다 봤어요. 아니, 나 같아도 이거 당황하겠다. 벤 미래 한 번 다녀왔습니다. 뭐야? 보기 싫어요. 미래를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 소파에 가서 우리가. 어른들과 물게 와. 어, 야, 이거는 철학적인 질문인데. 아, 정말. 어른이 되면 그게 뭐가 좋지? 난 어른 돼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신을 놨다 지금. 커피 마실 수 있어? 커피 마실 수 있어. 운전도 할 수 있어? 운전할 수 있지. 운전하고 싶어요? 네요. 너희들은 왜 어른이 되고 싶어? 아빠가 맨날 잔소리해. 맨날 안돼 하잖아. 안돼.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짜장면 좋아하지? 응. 미래에서는 짜장면이 전화하면 1초 만에 온다? 진짜? 여기는 천천히 와. 아, 정말? 어, 거기는 천천히 오지, 여기는. 시켜볼까? 내가? 짜장면 좀 주세요! 짜장면 좀 주세요! 이런다고 짜장면이 1초 만에 온다고요? 이제 올 거야. 우와! 왔잖아! 왔잖아! 짜장면 왔잖아! 짜장면 왔었다! 빨리 와! 이거 진짜! 짜장면 왔다! 짜장면! 여기가 아직도 못 먹었어요. 아, 진짜 빨리 오셨네요. 아빠, 미래에서 오셨잖아요. 아, 미래에서 왔으니까 짜장면 왔는데. 아, 아빠가 여기서 등장하는구나. 아빠! 안녕! 아빠 왜 하얀 거야? 아빠 왜 미래에서 왔어? 할아버지 생이 됐구나.
나이 먹어봐. 다 이렇게 돼. 아, 눈물 나. 멘틀리 어렸을 때 아빠 말은 안 들어서 그래. 아, 20년 넘게 아, 우리 귀에 봐봐. 우리 귀에 봐봐. 귀에? 키웠더니 이렇게 될 수밖에 봐봐. 없어. 우리 귀에 봐봐. 귀에는 안 했어. 아, 일리의 멘틀리. 감동하려고 그랬는데. 아, 바르려면 뒤에도 발라야지. 하얀 머리야. 아,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이는 데만 하셨구나. 아. 까마귀. 이걸 기가 막히게 발견했구나. 스트레스성이야, 스트레스성. 귀에 까마귀? 앞에만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귀에 까마귀. 아빠, 이거 키키 왜 사줬어? 아빠가 가게에서 가지고 온 거야. 왜 이거 또 가져왔어? 진짜 내 방에는 중국하고 있어. 사장님 되셨구나. 위에서 했어, 아빠. 아빠 와, 가게에서 나온 음식 먹자. 솔직한 평가 부탁드릴게. 더 잘 먹네요. 그쵸? 어, 면이 안 딸려왔네. 오, 맛있겠어. 오. 오, 눈이 저렇게 커져. 형, 형, 저 이제 갈게요. 아, 미래 벤이 돌아갈 시간이에요. 애들이 다 나 미래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킬 거 지켜야 돼. 예, 준비하기.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나 봐요. 미래의 벤틀리 갈 시간이야. 벤틀리한테 마지막 인사. 벤 잘 있죠? 잘 있죠? 너도 간다. 아이고 아이고. 나도 가야. 아 너도 간다고? 네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살아야 돼. 나도 갈래. 안 돼요 형. 나도 갈래. 다음에 미래 벤틀리가 미래로 너무 마음에 들었나 보다. 제대로 된 거 한번 만들어줄게. 자, 앉아있어. 빠빠이. 잘가. 저쪽 보고 눈 감고. 저 눈빛이 진짜 순수해요. 진짜 믿고 있는 것 같아. 자, 타임머신 들어갑니다. 간따라비야, 간따라비야, 간따라 간따라 간따라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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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따라 간따라 간따라비야, 간따라 간따라 간따라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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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따라 간따라 간따라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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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따라 간따라 간따라비야, 간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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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따라비야, 간따라비야. 됐어. 야, 자, 나 들어왔어. 야, 어디 갔어? 뭐지? 와우, 마법처럼 미래의 흔적이 사라졌어요. 어, 순수해, 아이들. 안녕, 윌리엄 벤틀리. 상엽이 삼촌이야.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울 텐데 그래도 2020년에 행복했던 아빠와 너희들의 모습 생각하면서 너희들의 꺼지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20년 뒤에 너희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늘 응원할게. 사랑한다. 잘 가요, 미래 벤틀리. 하준아,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케이, 아비, 어, 에스, KBS. 아이고, 우리 박한 남매가 KBS 놀러 왔구나. 이제 한번 아빠한테 만나러 가보자. 벌써? 아빠 찾았어? 구형이 왔다. 구형하네? 어, 아, 저 고양이 되게 유명해요. 이거 뮤뱅 고양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아, 팬 계정까지 보이는 슈퍼스타예요. 구형이 너무 귀엽다. 에이? 어, 야옹한다, 야옹. 이거 이렇게만 앉을게. 어우, 허락을 구하고 앉아. 고양이 앉았어. 너무 귀엽다. 고양아, 너 몇 살이야? 아, 여섯 살인가 봐. 어, 대화가 돼요? 하준이는 몇 살인데? 네 살. 하준이보다 나이가 많은데? 고양이 이름을 하준이가 지어줄까? 어. 어, C-A-T. C-A-T? 난 뭔가 했네. 잘 지었다. 아, C-A-T? C-A-T 아니고. 어, 있어 보이는데?
이제 아빠 만나러 가자. 아빠 만나러 가자. 응. T-A-T. 우리 아빠만 만나러 가게 아니야. 그래. 안녕, 잘 있어. 아유, 안녕. 자, 우리 샤방 아빠 어디 계세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아빠 나올 거야. 어, 곧 만날 수 있겠는데요? 잘 보고 어, 맞아. 볼로 나오면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누구지? 아, 아, 여자 이모! 바로 이모? 누구지? 네, 아무 파티 이모 아니야. 지난번에 집에서 만났었잖아요. 이모야, 울지 마. 어, 안 우네요. 기억하나 봐요, 언니도. 그러게. 아버지가 누구? 어, 고조진 선생님. 어? 아니, 나는 출연자인 줄 알았어. 이모 알잖아. 알았어. 알았어. 나 알았어. 아모르 파티 이모라고. 이모로 얘기했어. 아까는 제가 이렇게 했잖아. 아모르 파티. 맞아, 맞아. 춤췄었어. 아, 여기 아니구나. 제가 한번 방문했거든요, 집에. 인사 먼저. 야, 너무 입었어. 안녕하세요. 아유, 김수희 이모. 어머나, 남진 파티. 여름이 둘째냐, 셋째냐? 첫째예요, 셋째. 여름이. 하연이에요, 하연이.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아빠 파티는 뭐한데? 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준. 하준이랑 하연이랑 그 선배님 인사드리고 떡 나눠드리자, 하준아. 아빠랑 예쁘게 나눠드려요. 네, 이번에 그 하연이가 첫 도를 맞이하게 돼가지고 마침 또 우리 대선배님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돼가지고 돌, 떡을 맞춰서 이번에 인사도 드리고 좀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찾아뵙게 됐습니다. 하연이 첫 돌이구나. 여기 또 어마어마한 또 누나가 있어. 여기 한번 가보자. 아, 진짜 어마어마한 누나들 많겠다. 들어가. 안녕하세요. 누구죠? 주현미 선생님. 내가 그럼 할머니가 된 거니? 어떻게 하더라. 어, 이모 같아? 할머니 같아? 야, 이거 아빠 사회생활에 걸려있는데? 이모 같아. 이모 같아. 100점! 야, 센스쟁이. 이모 같아? 이모 같아? 현미 이모죠, 현미 이모. 야,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저 귀... 하연이 싫어해. 하준이랑 하준이 아빠. 하준이랑 하연이랑 아빠야? 우와! 뭐예요? 아우, 예쁘다. 예뻐하다. 하연이 떡이야, 이게. 떡을 받았으니 어, 건강하고. 떡값. 아, 이거는 이모의 마음이죠? 생일 축하합니다. 야.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연이. 이거는 영상을 잘 보관해야 돼요. 최고의 선물이다. 아스! 진짜 좋겠다, 현아. 아, 애들 노래, 선배님 노래라도 연습을 시켜왔어야 되는데 애들이 제 노래밖에 몰라요, 하준이가. 여기, 저 서봐봐, 여기 서봐. 어? 하준이 뭐 답가 하는 거야, 답가? 오, 멋지다. 노래 한 곡 해볼까? 아빠 노래? 조금 이따가요. 조금 이따가. 안 한다고는 대답을 안 합니다. 마늘이 조금 있다가나 괜찮아 뭐 이런. 귀찮은 거 아니에요? 귀찮은 거 아니에요? 이전 자전. 가능성을 남겨두고. 선생님, 아프신데 식사 좀 하시고요. 그래. 아파 죽겠는데 뭐 이것까지 챙기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식사하십시오. 네. 야, 다음 누구 만날까요?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 우리 박하남의 최애 이모예요, 연자 이모. 으쇼. 어머, 하연이도 왔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하연이 생일. 하연이 생일이야? 오, 생일 돌? 돌, 돌. 오, 벌써 1년 됐구나. 이것도 빼야지. 어, 이것저것 챙겨주시네요, 역시 연자 이모. 하준아, 너 먹으려면 먹어. 응? 애기야, 손 안 씻어도 되냐, 너? 손 안 닦아도 돼? 손 닦아, 이. 너 괜찮아? 물. 아, 두 번째라 확실히. 달라요. 네. 두 번 만에 육아왕. 사이버스킨. 사이버스킨 아니야? 야, 너 나보다 낫다. 나는 그런 이름도 모르는데. 모르는데. 왜 속어?
이거 안 해. 하준아. 하준아. 이 아모르 파티 뭐랑 있어. 아빠 커피 좀 사올게. 어? 야, 근데 이거 많이 본 상황인데? 아빠 금방 갔다 올게. 알았지? 아, 제가 갔다 올게. 차라리 내가 갈게요. 그랬었거든요. 아, 갔다 올게. 근데 이제 친해져서 이번에는 어떨까요? 아모르 파티 뭐랑 있어. 아빠 커피 좀 사올게. 난 안 가래요, 이제. 마음이 친해졌네요. 많이 좋아졌나 보다. 아니에요. 이모랑 둘이 있어도 돼? 오, 친해졌어요. 얘가 기억할지 모르겠네, 하연이가. 강아지도 있잖아요. 오! 강아지? 하연아! 하연아. 울어.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울어. 어떡해. 어서. 하연아. 하연아. 야. 아, 오늘 안 오래. 아누라. 다행이다. 말똥말똥, 안 울어요. 이모 좋아해? 네. 어디가 좋아? 어디가 좋아? 예뻐. 최고, 저 이상 네, 뭐가 있겠어요? 잠시 기다려야겠다. 오늘 저기 만날 줄 알고. 네. 짠! 이모가 사랑했지! 아, 누나! 네. 뭔가 아기가 좋아할 게 너무 멋지다. 그래서 내가 만나기 전에 아 감사합니다. 백화점 가서 골라왔지. 자, 하준아. 백화점 가서 직접 사오셨대요. 네. 찐사랑. 하연이 선물. 하연이 선물. 아 기분 좋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하연이 선물 너무 따뜻하시다. 아 귀여워. 취향 저격 선물. 잘 끌 수 있어? 네. 하연이가 생일이잖아. 자 이제 또 어디로 어? 돌떡 배달을 가볼까요? 어? 아우 라라라라 아들 이 삼촌은 흔들린 삼촌이야. 흔들흔들 삼촌. 흔들흔들 삼촌. 몇 개월이야? 이제 또 이게 둘이야? 와 너무 아 홍아빠 꿀떡. 얘들 형님 얘들 아 우리 애들 다섯 살 두 살인데 아 엄청 이쁘고 엄청 말 안 들어. 이쁘고 말을 안 들었죠? 듣겠다 말. 야, 나중에 집에 한번 놀러 와라. 알겠습니다, 형님.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형님. 아, 우리 식구죠. 가자. 하준이가 좋아하는 제주. 제주? 제주도 가봤잖아. 제주에서 누가 오셨죠? 똑똑. 선배님, 안녕하세요. 곤드레 만드레입니다. 아, 어머나, 고두심 쌤이죠? 예능에서 존처럼 뵙기 힘든 선생님인데. 야, 제주도에서 온 거야? 엎친 심었어. 하준이도 제주도 가봤잖아. 가봤어? 저랑 하연이도 갔어요. 아, 하연이도 갔어. 어, 그거 왜 떼? 지금은 초콜릿이. 초콜릿. 고마워요. 할머니 꽃 선물하는 거야? 고맙습니다. 하준이 아빠야, 하연이. 오, 그래. 어디 한번 열어보자. 셋이 있어? 짠. 와. 아이고, 예쁘게도 해왔다. 아이고, 세상에. 어? 할머니 잘 먹게. 축하해.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나와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연아, 할머니한테 안아. 할머니 괜찮은데. 야! 아니야? 아니, 안 울고 가겠어요? 아니야? 이거 좀. 하연아? 어, 안 울어? 오빠 이거. 괜찮아, 하연아. 아빠. 딱 그 울어야 되나 고민할 때 그냥 딴 데로 관심을 돌려버리잖아. 와, 내공이 느껴집니다. 괜찮아, 안 울어요? 아이고. 얘기를 그냥 쉽게 안으시네, 와. 하연아, 이렇게 예쁘게 우리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아, 너무 역시. 고마워요. 예쁘게, 감사합니다, 예쁘게, 하연아. 튼튼하게 예쁘게, 밝게, 한님같이 그렇게 크세요. 물어보세요. 네. 혹시 우리 국민 할머니. 하연이 돌떡은 그냥 안 먹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럼. 어르신들은 하연이, 저렇게 어머나. 이건 뭘까? 잡아봐. 이렇게. 돌잡이 하는 것도 줘야지. 돌잡이 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빨리. 피곤하신데. 아니. 할머니 빨리. 예쁘게 자라라. 건강하게. 약간 웃는데? 빨리 빨리. 좋은가 봐요. 안 가, 안 가. 잠깐만. 쏙 붙어 있네요. 아빠한테 안 가. 안 가. 할머니 좋은데. 할머니랑 놀까? 아, 리노와? 따뜻한 마음을 느낀 거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방송국에 자주 오세요. 네. 네. 예쁘게 잘 자라.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어? 누구시지? 뒤에서만 봬도 누군지 알겠네요. 우리 운도 서른도 선생님. 아, 아이고. 우리 아들딸입니다, 선배님. 그래? 아이고. 네. 아, 선배님.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 오늘 어떻게 아주 총 출동했네. 예, 아, 오늘. 하연이 생일. 꽃도 있어요, 꽃. 꽃도 있어요? 아, 근데 하연이가 너무 설명을 잘해요. 하연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와봐. 어, 안 오실 수 있어요? 어, 잠깐만. 아, 괜찮으시겠어요? 아까랑 반응이 다르잖아요. 어머나. 왜냐면 잘 안 오시네요? 난 애들 셋을 키웠기 때문에 애들 나한테 편안해. 셋을 키우신 육아 레전드시거든요. 안 울어요? 완전 슈퍼맨이시네. 의상을 삼바로 준비해왔네. 네, 삼바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삼바. 가족이도 춤을 춥니다. 삼바. 신나는 노래야. 선배님 삼바. 아, 너무 이상이네요. 요즘 딴 데 들어다 왔지? 네. 근데 돌잡이 했어? 아니, 안 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 나는 애를 갖다 셋을 키운 사람. 아~ 그래서 벌써 애들이 돌잡이를 딱 해보면 얘가 뭘 할지. 돌잡이로 그 점을 치시네요.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지금 할 수, 아, 지금 할 수 있어요, 돌잡이? 내가 여기 하면서. 아, 여기서 하신다고요? 여기서? 여기 딱 갖다 놓자. 네. 그 딱 나나. 마이크. 아, 진짜 여기 마이크도 있고, 돈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잡나?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이건 뭐냐, 이거? 커피예요. 커피도 일단 해보자고. 또 이걸로 세계적인 또 바리스타가 될 수도 있잖아. 바리스타! 이걸로 잡는 거는 그 다음에 그냥 사물의 직업을 갖다 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아, 요리사. 요리사. 어, 요리사. 아니, 오, 뭐, 그럴싸한데요? 아니, 뭐 어느 게 좋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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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 주세요, 괜찮아. 너 가만있어. 주세요. 저 하나 좀 주세요. 신중하게 잘해야 돼, 하연아. 주세요.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집을까? 어느 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그래.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얘는 부자 되겠는데. 이게 좋아요. 벌써 쩐을 안 해. 자, 네네.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주세요. 뭘 고를까? 저, 하연이 저. 하연이 좋아하는 게 뭘까? 뭐가 좋아요, 하연이? 뭐가 좋아요? 하나만 주세요, 아빠. 아빠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오빠가 대신. 하나만 주세요. 자, 하연이 뭐 잡고. 아니야, 지금 하연이가 뭔가 자기 의지가 있어요. 잡았어. 우와. 아빠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빠 좋은 대로. 그 와중에 또 5만 원짜리. 아, 오늘 진짜 축하한다. 어? 나는 옛날 애들 때문에 거의. 기억나세요? 그럼 거의 다 죽다 살았지. 이제 안 키워봐. 열심히 잘 키우겠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 육아 대선배님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 아, 이번에 아빠 되기실 왔구나. 울리려고 했지, 뭘. 하연이 생일이라서. 여기 있어도 하준이 뿐이고. 또 누가 오셨는데요? 여기 있어도 하연이. 나 이렇게 뒤통수만 봐도 알겠지? 아빠 친구야. 자, 제 친구! 트로트 가수 박규씨! 아빠 친구! 월드스타 황치열드의 친구! 고인사합니다. 하준이 센스있다. 똑똑 걸린다. 이것도 드려. 자, 생일 축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름답사. 예. 아~ 박수 받으세요. 이런 생일 축하송을 어디 가서 들어봐요? 우리 또 저희 막내가 또 동갑이에요. 작년 7월에 셋째 딸 송이가 세상에 나왔거든요. 하연이가 몇 월생이고 드시는 거죠? 진짜 그러고 보니까 하연이랑 송이랑 4개월 차이 나거든요. 한번 불러오세요. 오케이. 와서 같이 놀아줄게 이모가. 네. 축하. 생일 축하를 우리 하연이가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엄마한테 축하와 박수를 쳐줘야 맞아요. 엄마한테 효도해. 엄마가 축하 많이 받아야 돼요. 아이고, 애기 잘 안 오시는 분 같아요. 우리 대선배님들한테는 잘 안 겼던 하연이거든요. 아이고. 예, 기분이 어때요?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왜 그러지? 우리 애도 아니 우리 애도 다른 사람한테는 잘 안 가. 너무 신기하다. 언제부터 아빠 찾았다고? 빠르게 주면 또 몰라. 아빠 빠르게 주면 또 몰라. 자 치아 삼촌한테 가면은? 빠르게 주면은. 삼촌 좋아한다. 쳐다본다. 삼촌은 또 좋아하네. 삼촌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하연이 아프지 말고 어쩌든지 건강하게 잘 크서 해. 아유, 하연아 오늘 받은 축하만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크렴. 그래, 잘 했다. 아빠, 오늘은 뭐 하러 가요? 오늘은 요즘 달리는 아빠 학교가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한 가족을 아빠가 초대했어. 좋아요! 힌트! 충청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가 뭔데? 사투리 아빠가 가르쳐줄까? 네. 충청도? 반가워요. 뭐랄까? 아, 유로 끝나, 유. 이렇게요? 이름이 뭐래요? 어, 그렇지. 맛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잘하네. 그렇게 하는 거, 손님 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영아, 저기 가면 하영이 친구 올 거야. 어, 이쁘다, 친구. 어, 아, 이쁘다, 친구 오면은 하영이가 친구랑 같이 놀 거야? 응. 그러니까, 그래도. 하영이 친구? 동네가 어딘 줄 알아? 몰라. 자연과 도심이 공존하고 있는 평택! 평택. 살아있는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평택에는 도심에도 생태공원이 있어 공기도 좋고 풍경도 좋더라고요. 와, 가족들과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만 그루의 나무 심기 운동을 통해 도시 숲으로 거듭나고 있는 곳이자 문화유산까지 만나볼 수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와. 아, 오랜만에 이런 논두렁 밭두렁 보니까 좋다. 우와, 다 왔어. 와, 학교다. 아, 진짜 근데 우와. 체험도 다양하게 하고 볼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아, 저거 되게 무거운데. 오빠, 왜 그러지? 저 오빠 왜 그러지? 하영아, 오빠 좀 도와줘. 이거 좀? 알았어. 도와줄게. 한거 도와줄게. 오빠, 다 도와줄게. 다 해준다고? 다 말로는 벌써 못... 뭐야? 왜 아빠 왜 이래? 아빠 가벼운 거였죠? 오빠. 어, 진짜 도와주는데요? 하영아, 아빠가 예쁜 집 지어줄게. 우와, 예쁜 집. 어. 손님이 오신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집도 지었어요. 우와. 이거 뭐야? 어, 줄 득템. 이거. 대박. 어, 요렇게 하는 건가? 아유, 집중했어. 이거는 뭐야? 우와. 줄을 좋아해? 이거 뭐야? 알았다. 아빠. 운동도 하고 엄마 운동하는 거 봤구나. 약수터 가면 좋아하는 분들 많거든요. 수건으로, 수건으로. 아, 스트레치 하는 거. 아. 하야, 이거 따라할 수 있어? 아, 이쪽에. 이걸 어떻게 따라해? 아, 또 따라하네. 바나나. 바나나, 여기 바나나. 아빠 없네? 아빠 없네. 아빠 어디 갔지? 왜? 아빠 어디 있어요? 그냥 안에 있어. 까꿍해라. 어? 까꿍해라. 까꿍할까? 까꿍. 찾았다. 너 찾았죠? 어머. 자, 연우야. 어, 넘어간다. 안에 들어가서 잡아주고 있을게요. 들어가 봐. 야, 신발 벗어야지. 신발 벗고 와. 오빠 벗겨줄까? 신발 벗어. 잠깐만. 아, 혼자 신발 벗을 수 있어. 어, 그래.
어, 신발도 잘 벗고. 잘했어, 하영아. 잘했어? 자, 진짜 오빠 칭찬도 받고. 안 무너지면 다행인 거야. 됐어? 응. 누워서 조금 쉬자, 우리. 알겠다. 좋아. 오빠, 이쪽으로. 어? 늦었지? 아, 미치다. 미치네. 아이, 저 개구쟁이죠? 보인다. 아빠, 잘 되고 있죠? 아, 잘 되고 있어. 와, 진짜 잘한다. 수준급인데요? 같이 캠핑 가고 싶다. 대박이죠? 누구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걸. 저 귀여운 머리 누구지? 누구인 거 아니에요? 아기가 생신하대요. 자, 평택에 방문해 준 우리 꼬마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목소리 참 고급지죠? 안녕하세요. 어머나. 아이고.